혹시 바베큐 맛 위스키 들어보셨나요? 말만 들어선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아드백의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인 비자르비큐는 빌 럼스텐 박사의 별난 아이디어와 그릴 전문가 DJBBQ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출시 기념으로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 달간 성수 문추 바베큐에서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위스키와 바베큐의 페어링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자르비큐로 오늘은 위스키 샤워 비프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처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초콜릿 향 냄새가 나는데요. 깊게 들이마시면은 뭔가 그런 바베큐 맛이 나요. 이런 순재 향이 나는 위스키를 피트한 위스키라고 하는데 피트라기보다는 진짜 바베큐 맛에 가까운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걸 냄새 맡으면서 말해서 옛날에 자키자키인가? 그 베이컨처럼 생긴 그런 과자가 있었거든요. 순재 향이 나서 그런지 뜬금없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초콜릿 같은 향이 확실히 막 먼저 오고 이게 목에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지금부터는 계속 그런 피트한 훈연향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이 피니쉬가 정말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간다 잔향이. 확실히 마셨을 때 피트를 넘어서 진짜 뭔가 바베큐스러운 바베큐 맛 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로 오거든요. 그럼 이걸로 위스키 샤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갈비를 밭에 먼저 올려주고 후! 와, 이거 진짜 벌써 이미 훈연하고 나온 그런 고기 냄새가 나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20분 정도 위스키에 재워두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위스키 바베큐 소스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올리브유 먼저 둘러주고 다진 양파를 4분의 1개 넣어줍니다. 자, 양파를 완전 검은 갈색으로 태우면 안 되고요. 황금색으로 볶아줘야 돼요. 너무 센 불에 볶으면 안 됩니다. 자, 약불로 이제 한 5분 넘게 볶았는데 이제 점점 황금색으로 색이 이뻐지고 있고요. 마늘을 넣어줍니다. 자, 마늘에 약간 애린 맛이 날아갈 정도로 볶아주다가 물을 넣어줄게요. 물은 150ml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루류부터 먼저 넣어줄 건데 이 가루를 먼저 뜨거운 물에 안 풀어주면은 나중에 얘들끼리 뭉쳐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가루부터 먼저 잘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취향에 따라서 농도를 묽게 하거나 더 찐득하게 하거나 이거는 물을 조금 더 타면 돼요. 너무 맛있겠는데 오늘. 자, 이제 여기에다가 비자르비큐 투샷을 넣어주겠습니다. 알코올을 살리려면은 최대한 덜 끓이는 게 좋고 알코올을 좀 날리려면은 좀 길게 끓여주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알코올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어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옆에서 진짜 맛있는 위스키와 바베큐 향이 막 코를 찔러가지고 지금 배가 엄청 고픕니다. 자, 이제 20분이 지나서 요거는 빼주고요. 여기에 럽을 뿌려줍니다. 와, 위스키 향으로 진짜 말 그대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 이 상태로 그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끓어서 알코올도 어느 정도 날아갔을 거고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풍미 무슨 일이고 이거. 솔직히 뭘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돼지 등심이나 안심 아니면 닭고기를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기에 스프레칭할 액체를 만들어 줄 건데 물에다가 사과식초를 넣어줍니다. 1:1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비스티
이제 위스키 향이 나는 스프레칭 완성입니다. 어우 위스키. 어우 진짜 향 잘 난다. 오호. 진짜 많이 나네. 자, 고기 겉면이 건조할 때마다 이렇게 이걸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스프리칭을 해주면 위스키와 사과 식초의 풍미가 고기에 그대로 쌓여서 고기 겉면만 핥아도 정신 못 차리게 맛있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위스키 샤워한 비프 리뷰 완성되었고요.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추의 위스키 샤워 비프립 완성되었습니다. 와우.